반쯤 아니었어? 그지? 12시 조금 넘어서 시작했어. 12시 좀 넘어서 시작했어. 네. 20분 정도 시작하면 되지. 어이구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네. 야. 그러네. 오늘 풍이 가뭄이네. 아 어떡하지? 나 오늘 만개 못 채울 것 같은데. 폐줍달이 안 오거나 이런 날은 진짜 나한테 어떻게 보면 좀 위기네. 그런 거 좀 알면은 다들 같이 좀 모아주고 그러면 안 되나? 방송 평소에 재밌게 보고, 방송 평소에 보면서 매일같이 내 방송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머니에서 좀 십시일반 꺼내가지고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오늘 진짜 너무 힘든데요? 뽀또 야무지게 하고 먹어줘. 풍 들어간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자막 하나 넣어주실 수 있어요? 네. 메뉴 좀 적어주세요. 아이고 우리 통 오겹살 냠냠기사 냠냠님이 또 300개 감사합니다. 랄프 이렇게 적어. 몸이 안 좋아서 죽 먹습니다. 메뉴 좀 써주고. 이준석 청산납으로 쳐낸 거래. 윤석열. 나 귀찮아하는 거 같네. 사이즈 보니까 키우. 윤석열 괜히 뽑았어. 이대남들 또 이대남들 또 뒤통수 쳐맞았어. 이준석 내쳐진 거 보니까 존나 불쌍하더라. 아니 확실한 어떤 저기도 없고 그냥 의욕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내쳐낼 수 있어? 나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정 떨어지더라. 이 늙은이 개새끼들. 그게 늙은이 새끼들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 같아. 씨발남들. 그 늙은 정치인 개새끼들. 진짜 이대남들을 어떡하냐 이제. 뒤졌어 우리는. 그래도 그저 롤이야? 얼마나... 정말 병진제끼로 봤으면 우리들을 큰일 났어. 이재명이 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에휴 그냥 윤석열 저기나 당했으면 좋겠다. 이래도 이준석 쳐낸 거 보고도 윤석열 빨아제끼는 인간들이 있을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해도 차악을 뽑는 건데.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뽑았어? 여성가족부 폐지 그리고 무고죄 강화 그리고 뭐 쇼츠로 올렸던 그런 많은 공약들 하나라도 이루어진 거 있어? 진짜 성장락 받았을 수도 있잖아. 내가 아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 쳐낸 명분 자체가 너무 역겹지 않아? 이준석을 왜 쳐내? 혹시 봐봐 대선 때부터 이준석 내치는 거 공작 준비한 거래 키우 그것도 식사하세요? 안철수한테 당권 주겠다고. 이 또 보지 않는다. 컨트롤 V 먹는 거지. 오케이. 이게 왜 안 되냐면요. HDD. 아 아니야. 아 떴네. 오케이. 너무 작다. 키워드릴게. 너가 알아서 해 그건. 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랄프가 미래다. 나 그거 보고 나서 이준석 너무 불쌍하고. 대한민국 처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정권 넘겨주면 뭐하냐? 아니 지키는 게 일도 없는데 지켜지는 게. 이제 봐봐 큰일 났어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이야. 나라가 우뚝 서는데. 그러게 나 좀 대통령 좀 시켜주지. 여성가족부 그냥 가가지고 바로 대통령 되자마자 연설하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합니다. 그럼 또 이제 뽀뽀하는 대통령. 여성가족부를 폐지합니다. 무고죄 강화합니다.
대통령이 장난이냐고. 그건 아니지. 나 너무 모르고 한 말 한 말이고. 야, 이준석 어떡하냐. 너무 불쌍해. 복수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보면 이준석 정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 좌파고 우파고 개새끼들 그냥. 아니 또렷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 성상납을 받았다는? 없잖아. 없는데 6개월 그거 저기하고 그 내쳐버린 거 보면은 와 진짜 무섭다. 정치라는 게 진짜 더럽고 추접스러운 거구나. 근데 이미 망한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 30까지 떨어짐 키우키우 다음 주 앞자리 1호 바뀔 듯. 그 보기에 존나 무능해 보였는데 그래도 이준석이랑 손잡고 이준석이 딱 응? 명확하게 그 저 해달라 그래가지고 여성가족부도 없애고 이런 것들 유튜브 쇼츠로 했던 그런 공약들 그래도 옆에서 이준석이 있고 하니까 난 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와 이럴 줄이야. 여성가족 폐지 안 돼.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 그런데 경제도 십창나 있으면 어떡할 거야. 뒤졌어 우리는. 우린 뒤졌어. 근데 사랑하는데 아무 피해 없이 인정? 키우키우 나라 망한다 해도. 미친 새끼. 넌 세금도 안 내지? 그럴 것 같은데. 소고기 죽이 좀 더 맛있다. 근데 이거 이대남 탓할 게 아니라 윤석열 탓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대남 중에서도 그래도 투표한 사람들은 뭔 죄야? 코로나 때 말도 어버버 못할 때부터 알아봤어. 늦었어. 그냥 이용당한 것 뿐이야. 아 그리고 사실 아이고 우리 생닭코트가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 아 그리고 이재명이랑 윤석열이랑 그렇게 퍼센티지가 정말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났었어. 간당간당하게 이겼는데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준석을 벌써 쳐낸다고? 무슨 깡다구로? 다용 먹지 재명이가 됐어도 억지로 어? 욕했을 듯. 아니 무슨 깡다구로? 구태들은 딱 봐도 지금 이준석 쳐내고 이대남 지지율 날라가도 2년 뒤 총선 뒤에 여러분들이 뽑아줘야 여가부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하면 표 줄 거라 생각하는 거임. 좋댔어. 아 이준석 너무 불쌍하다. 레알로다가 치킨 개맛있겠다. 정치에 새바람이 불려면 솔직히 세대교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이준석 성상납 증거 있으니 그냥 까발리기 전에 양측에서 이준석 내리는 걸로 합의 본 것 같은데. 에이 뭔 개소리야. 늙은이들의 탐욕이 새로운 정치를 다시 한번 굴복시키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 이념을 떠나서 한국 정치를 또 후퇴시키는 날이 나는
또 온다고 봐. 윤석열한테 큰 기대 안 해. 이준석 쳐낸 것만 봐도. 축하도 별로 못 받았다더만. 윤석열 뽑혔을 때 이준석 개불쌍하네. 소고기죽이 너무 넘사로 맛있다. 좀 살기 좋은 나라 어디 있냐? 나중에 진짜 나라 존망하면 진짜 해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민이야?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노르웨이. 우리 영어 공부부터 해놓을까? 노르웨이가 그렇게 좋아? 어떻게 알아, 랄프는? 들어간 거 같아요. 노르웨이가 살기 좋다고? 근데 박근혜 때부터 우리는 왜 이리 바람잘날 없는 걸까? 아, 우리 딸베이신 100개. 어서 와. 안 딸부고. 아, 내가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통령이 대통령 되었어야 한다. 아, 내가 개인적으로 이준석 되게 좋아했었어서 그래. 정치 얘기 그만할게요. 머리 아프니까. 아직 30대인데 어떻게 당대표를 해? 난 사람이지. 근데 아프면 잘 안 들어가는데 두 개 시킨 건 뭐야? 잔조림 추가가 국룰인데. 나 쟤 진짜 싫다. 까링이라는 애. 말하는 게 되게 재수없어. 어우, 살겠다. 존나 예민하다고? 근데 아파서 그런가 봐. 미안해. 이제 안 할게. 죄송합니다, 형님. 너무 맛있게 드셔서요. 아니, 아파도 식욕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입에 뭐만 들어갔다 하면 욕, 쌍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해요, 죽이 먹고 싶은 것을. 죽 아니었으면, 지금 장염 아니었으면 진짜로 닭도리탕 먹고 그랬을 텐데. 아, 죽 1kg 먹어요. 몸 아파서 먹는 죽을 대대지 마냥 뱉어지게 처먹네. 아니, 그냥 보통은 아프면 잘 안 먹어서 그랬습니다, 형님. 나 빡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절대 안 당할걸요? 이거 빨리 먹고 우리 못 먹게 해도? 그런 거 하지 마. 난 그 문화 별로더라. 난 1414개는 좋은데 1415개는 싫더라.
뭐라고요? 진짜 얼굴 진짜 얼굴 발로 차고 싶다고요? 아니 어떤 분이 진짜 얼굴 발로 차고 싶다라는 채팅을 쳤어요. 말 너무 심하다. 발 좀 살살. 아 왜 그렇게 심한 말 해요? 축구화 신어도 돼요? 말 너무 심하네. 생각할수록 뒤질래요? 얼굴 발로 차고 싶다. 먹방하고 있는데 세상에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아픈 사람한테 얼굴 발로 차고 싶다는 너무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아, 살겠다. 근데 사이드 메뉴 이거 인절미가 되게 이쁘다. 인절미 봐요. 쫄깃쫄깃하다 인절미. 오징어 젓갈 얹은 인절미 무슨 맛? 단짠 단짠. 아니 저기요, 지금 뭐라고요? 채팅창에서 저한테 컴마도 안 찍고 이모티콘도 없고 키읔이라는 것도 하나도 단 한 글자로 들어가지 않은 개자식아라고. 예? 정확하게 네 글자 개자식아라고 하셨는데 왜죠? 왜 때문에 왜 그러세요? 아니 초면인 것 같은데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개자식아라니요. 말 조심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얼굴 발로 차고 싶다 개자식아. 말 너무 심한데. 죽한 숟가락 입에 쳐넣었을 때 뒤통수에 스위치 뮤직 꽂고 싶긴 해. 너 먹는 거 보면 재미없어요. 형님 참으세요. 그냥 아픈데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죽 1kg 먹는 게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몇 그램 먹어야 돼요? 네? 300이요? 스모이만큼. 무슨 다들 뭐 소인족이에요? 300g 먹으면 영양실 좋아요. 형 1kg면 보통 햇반 210g인데 5개 먹은 거예요. 아니 저는 cc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쿼터급이고 저는 리터급인데 당연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크면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즘은 죽 배달 500원 온다. 죄다 500 플러스 500인.
개걸스럽게 한 모금 먹어줘. 인절미 은근히 맛있다. 되게 괜찮은 간식 같아.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는 거보다 인절미가 더 낫지 않아요? 아, 큰티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방 끝나고 바로 성지 앞통당 할게요. 연비가 열스럽네요. 덩치 크고 유지비 더 들면 들쳐먹으면 되잖아요, 형. 뭐래, 넌 그냥 하프갤런이다. 된장통이 큰 만큼 싸는 것도 많이 싸고. 그 닉네임 카린이라는 분 아까부터 굉장히 거슬리는데. 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야 너. 말 되게 재수없게 하네. 아니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떡이 살 엄청 쪄 오빠 인절미 콩고 물 때문에 더 심해 키우. 떡이 살이 엄청 찐다고? 콩고물 때문에 이게 아 이게 인절미가 살찌는 거야? 아 진짜요? 죽 인절미 탄수화물 덩어리. 그랬구나. 그래서 맛있었구나. 어쩐지 쫄깃쫄깃하더라. 오히려 좋아. 더 먹어줄게. 어쩐지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저쪽 한 통을 하루 종일 먹기까지 고통이 아닌 놈이네 형이. 이 죽집 진짜 맛있다 랄프야. 오래까지 합니다. 그리고 배달비가 미쳤습니다. 얼만데? 밥 먹을 때 걔도 안 꺼지는데 와이드 커튼 호 1,000원입니다. 어? 야 진짜 혜잔데? 얼마야? 진심으로 고통 주고 싶다. 그거 두 개 해가지고 난 진짜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다 형님 죄송합니다. 14,900원이네요. 14,900원? 죽 500, 500 두 개 합친 게 14,900원이고요. 오 겟? 반찬 추가해서 2,000원? 야 나 김밥 시켜 먹고 뭐 떡볶이 먹고 그냥 김밥 나라 같은 데서 주문해 먹는 거보다 훨씬 싼데? 아니, 개자다. 아니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 난 다른 것보다도 맛있어서 그러는 거야. 인절미 4,500원? 아 이거 4,500원이야? 네. 에이 이건 괜히 시켰다. 시키 3,000원. 리뷰 이벤트 없어? 네. 광고 문의 주십시오. 넌 그럼 이거 3,500원 이거 4,500원 해가지고 어차피 형이 드시니까요. 8,000원어치 시킨 거야? 이거 두 개 8,000원이라고? 7,500원입니다. 아, 왜? 3,500원 플러스 4,500원이면은 4,500원 플러스 3,000원. 아, 4,500원 플러스 3,000원? 죽 1.5kg 먹는 게 이득이다, 인정? 아니, 근데 이거랑 좀 괜찮은 간식이긴 해. 한국적인 그 약간 좀 토속적인 간식이잖아. 인절미 먹고 식혜 빨면 이거 얼굴에 미소 안 지어지겠어? 안 아팠으면 죽집 박살 냈겠네. 돼지 탈모 사표 우울 소시오패스 비만 이기적 피해 의식 입 벌고 냄새 각질염. 총나 사시는 사업자 사장님들 문의 주십시오. 저런 거에 안 낚이죠. 형 원래 떡이 비싸다고야. 여기 죽도령이야? 예. 와 맛있다. 오 어떻게 알았어요 죽도령인지? 청라 주민분들 제 방송 많이 보시나봐. 체인점입니다. 아 체인점이라서 그런 거야? 예. 난 또 청라 주민들이 내 방송 보고 있는 줄 알았지. 청라 소신이 나거든. 부산에 위대한이 있다면, 대하이햄이 있다면 청라에는 호하이 태우이햄이 있어요. 그냥
괜히 많이 먹으면 눈치 보이니까 아프지도 않으면서 줌만이 처먹을 명분만 드노. 어우 재미없어. 어우 노잼. 야 식혜. 어우 내 향이. 야 이 진짜 다 직접 담궜네. 수제예요 수제. 수제네. 어우 나 식혜 진짜 좋아하는데. 업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광고 모델로 써달라고 할까요? 어. 너무 야무진데요. 너 안 아프지? 아니 아파. 아픈데 이거 먹고 나왔어 지금. 이거 먹고 나왔어. 응. 아니 아파 진짜 아팠어. 아까 아파갖고 나 방송 키자마자 설사하러 막 뛰어간 거 봤잖아. 이 정도면 죽도령 CF 모델이다. 쿠팡이츠 죽도령 치러 간다 C8. 아, 어 진짜 맛있었다. 와 오늘은 한 줄평 오늘의 식사 한 줄평 대단한 한 끼였다. 야, 이 죽 두 개 시켰는데 14,000원밖에 안 되면은 진짜 개이득인데 자주 먹어야겠다. 야 아싸리 뭐 김밥 딱 뭐 참치 김밥 치즈 김밥 한 줄 한 줄 하면 4,500원 어 9,000원에다가 인정이 아깝다 남기는 거 그렇잖아. 9,500원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보통 뭐 시켜? 안 먹으니까 아프지. 좀 잘. 그러니까 배달 시킬 때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나오게 시키려면은 배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시킨다고 치면은. 12,000원어치 밖에 못 시켜. 배달비 3,000원이라고 치면 12,000원짜리 뭐 뭐가 있겠어. 괜찮네. 야 배달비가 1,000원이라는 게 진짜 개사기다. 많이 시켰어. 저는 이거 드세요. 어, 나 안 먹어. 아니 아니야 배불러. 살쪄. 살찐대잖아. 남은 거 출출할 때 뽑아서 먹자. 뭐 인절미가 무슨 뭐 마시멜로인 줄 아세요? 컨텐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성지합 창단 할 거고요. 이용기랑 유혜승이랑 했던 사랑했었다. 예 나온지는 노래 나온지 한 3-4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오래됐어요. 라면 빛이 좀 뜨고 가시죠. 좋죠? 예. 3번씩은 마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시죠.